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사사기 14장 15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오늘 본문은 이제 살펴보았던 삼손의 수수께끼와 관련된 이후 이야기입니다. 분명 삼손은 나신으로 구별되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육체적인 힘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삼손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충동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만 신뢰하며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분명 하나님을 알고 또 신뢰하는 사람은 악한 문화와 대적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과 잔치를 벌이다가 수수께끼를 낸 일로 인해 삼손의 아내가 협박을 받습니다. 이로 인해 삼손의 아내가 울며 답을 요구하자 삼손이 그 답을 알려주고 또 이로 인해 블레셋 사람들이 정답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힘과 수수께끼를 신뢰했습니다. 그렇게 수수께끼의 정답이 드러날 것을 알면서도 또 아내에게 그 비밀을 드러냅니다. 결국 이것이 삼손의 실패로 이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에게 의지해야 될 대상은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가십시오. 분명 삼손에게는 이러한 인간적인 약점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그런 삼손마저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격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때로는 갑자기 임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한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십시오.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도는 결코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보여준 삶은 오만으로 가득한 삶입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또 능력을 자랑하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렇게 그 자부심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만과 자만의 함정에 우리도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오만은 삼손처럼 때로는 엄청난 분노로 표출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기에 진 삼손은 너무나 화가 나서 사람을 죽이고 약속한 30벌의 옷을 가져다가 줍니다. 이처럼 감정이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분명 우리 자신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큰 해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우리의 감정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도록 기도하십시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교만함과 오만함을 경계하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가십시오. 분명 삼손이 하나님께 헌신된 나실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택하신 믿음의 성도입니다. 그렇게 나의 능력, 힘을 의지하고 자만하기보다 내 능력 배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겸손하고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후에 일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